자, 그러면은요,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박범계 장관,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네. 많이 바쁘시죠? 예, 뭐, 몸이 좀 고달픕니다. 아, 예. 먼저 지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당히 좀 이름은 긴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윤석열 네. 정부가 출발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외교상에 또 남북 안보상에 또 경제 민생상에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닥쳤는데, 저희 민주당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곳에 국가의 힘을 또 정부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강요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의원들,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적인 수사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것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나라의 국정을 좌우지하는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사실상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대응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뭐 연배도 상당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독재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군부 독재는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했었는데요. 예, 군부 독재를 하면 뭐 아시다시피 네.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을 얘기하죠. 검찰이 한국 역사 현대사에서 정부 네. 네.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근대 법제, 현대 법제가 도입된 이후로 검찰이 늘 그렇게 권한이 셌던 건 아니고요. 과거 네. 이승만 정부 때는 경찰이 더 셌죠. 네. 노태우 정부 때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박철원 씨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대체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검찰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가 많고 권한이 세지면 세질수록 네.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비리나 부패 문제가 이제 눈감아지고 예. 또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야당을 탄압하고 또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쭉 있어 왔는데 과거의 검찰 개혁은 그래도 부정한 권력에 뭐 영합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 그 권한의 분산,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직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고 뭐 여러 주요 보직 심지어 금융까지도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검찰 공화국이 현재화되는 정치 권력으로서 현재화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오죽하면 검찰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검찰 개혁과는 완전히 상이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의원님, 우리가 그 군부 독재 시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검찰총장 출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 검찰이 이래요?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이렇습니까? 검찰은 이제 하나의 기구로서의 검찰, 청법의 기구 검찰이 있고요. 그 이제 소속으로 검사들과 이제 일반 수사관들을 포함한 일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7, 8천 명 되죠. 전체를 합치면. 수사관까지 합치면요. 근데 검사들은 한 2,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똑같지는 않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특수부 검사, 뭐 과거 이제 공안부, 지금 공공수사부라고 하는 공안부 검사, 또 일반 형사부 검사, 뭐 공판부 검사, 뭐 이런 등등은 나뉘는데 이제 대체로 검사들이 어떤 집단주의 또 검찰 조직을 우선시하는 검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월적인 어떤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권력 지향적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의 남용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차원의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 집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면 소위 윤석열 사단, 특수부 출신들. 특수부 출신의 특수부도 또 아닌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이지만 친윤 사단이 아닌 그런 검사들도 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체로 검사들이 어떤 과잉 국가주의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뭐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뭐 심포지엄을 해도 한 며칠 몇밤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한동훈 장관 얘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또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임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현직 장관이 이렇게 또 받아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수사, 대장동 수사를 포함한 전임 정부 또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의 이제 배우가 한동훈 장관 아니냐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그랬지, 제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이 수사가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조작성의 그런 수사다라는 것에 국민 52%의 국민들이 지금 동의한다라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대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인사 검증도 그 별거 아니다. 권한은 가져갔는데 그거는 이제 초벌구이 정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사 책임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수사지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사지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건건이 수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일선 검찰의 일종의 신호, 시그널이 돼서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에 대해서 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외풍이라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압을 가할 때 그걸 막는 거를 외풍에 대한 막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 검찰만큼 센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공화국인데 누가 외풍을 해요? 민주당이 저희들이 대책기구에서 매일 성명을 내도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어도 지금 추풍낙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외풍 쓰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점잖게 드리는데 또 여기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인 뺨치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다. 일일이 그렇게 저는 그냥 국민의 인식이 그러하니까 국정 운영을 좀 전환하는 것이 경제나 외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 아니냐라는 일종의 어드바이스 같은 성격인데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강팍하게 대응을 일일이 하시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뭐 차치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건건마다 좀 진중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좀 드립니다. 한 장관 얘기 한 가지만 제가 좀더 여쭤볼게요. 이게 법률에 따르면은 그 검찰청법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지,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 지휘는 못하고 일반적 지휘라는 거는 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했다. 그럼 그 법률 위반 아닌가요? 구체적 지휘를 했다면은 그렇겠습니다만 본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정권의 실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까 여론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라라는 그런 일종의 뭐 야당 의원으로서 또 전임 장관으로서 일종의 좋은 의미의 충고인데 그렇게 탁 연구해서 받아치니 저로서는 참 강퍅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원님 그 대장동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의원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 아마 대장동 예, 그 이제 작년 압수수색 9월부터죠. 잘 더더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갑자기 올해 6월부터인가요? 박영수 특검 사단이 대검에 배치되면서 변질된 것 같은데요. 대선 자금 수사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의원님 장관으로 계실 때 50억 클럽 문제,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지금 현 여권, 박영수 특검, 검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짙은 혐의가 있어서 거기에 수사를 박차를 가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거 없어져 버리고요. 네. 갑자기 대선 자금 수사로 바뀌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 칼날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그 대장동의 역사의 시작인 남욱이라는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남욱의 여러 가지 설계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조인하고 그 과정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시드머니의 조성이 있죠. 그 과정들에서 이제 사법 처리가 부산저축은행 건에서 없다가 조우영이라는 사실상의 천화동인 뭐몇 통과 제가 호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다가 시드머니를 장만해준 그 일종의 안내자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여러 보도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처벌을 받았죠. 나중에 그 최종적인 처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와 그 과정에 또 50억 클럽의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거기서 이제 곽상도 의원만 지금 현재 형사 사법 처리 중이고 나머지는 다 묻혀 들어갔고 갑자기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이제 그 당시 시장을 겨냥한 측근 수사로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 인사 부장검사들 인사 그리고 주요 검사들 인사가 또 수원지검도 마찬가지고요. 성남지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수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유동규를 이제 사실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전제해서 기소를 했고 그 재판이 수십 차례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판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3인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 3인을 그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그 배후에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진상 씨는 당시 성남시장의 이제 부속실장으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뇌물로 지금 의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는 이 3인이 동업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화천대유 그 천화동인의 천화동인이 이제 지배구조가 고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이 사업 시행에 그것은 이제 화천대유인데 천화동인 1호가 이 3인이 동업자면 그 정진상 씨도 동업자인데 동업자에게 뇌물을 준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됩니다. 그러네요. 동업자는 자기 이익이 되잖아요. 자기 그렇죠. 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줄 필요 없이 알아서 설계를 하고 알아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알아서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나눠 갖는 거는 각자의 지분대로 24.5%의 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분대로 뭐 자기 몫을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업무상 배임 내지는 성남시민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지. 뇌물이라는 법적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사해온 것과 1년 동안 기소해서 재판해온 것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근데 그 바꾸는 것도 녹취록이라는 것에 이율배반이 되고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기초해서 김만배 씨 오늘 석방됐지만 네.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정진상 씨의 증언도 이 결과 좀 달라요. 그 유동규라든지 남욱의 그 진술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네. 그랬을 때 물증 없이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데 구속적 부심은 지금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에는 딱 떨어진 물증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또 난데없이 이재명 당대표의 뭐 현금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 수사냐 하는 그런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재명 당대표 현금 문제는 재산 신고도 했다고 뭐 언론 보도가 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민주당에서 해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한테 직접 줬다라는 진술은 못 끌어내고 정치 물론입니다.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웃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표현이죠. 됩니까? 뭐,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경제 공동체라는 건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업 처리할 때 썼던 개념인데, 그 경제 공동체 개념도 법원이 굉장히 짜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의 상대방과 실제로 뇌물이 꽂히는 제3자가 다른 경우에 그 청탁을 받는 공무원과 뇌물을 받은 제3자가 일종의 공동체, 완전한 이익 공동체가 돼야지 제3자 뇌물이 된다라는 판례에 기초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이제 흠집내기, 정치적 흠집내기 후 어느 여론을 모아서 어떤 수사의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얕은 수준의 어떤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잘못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원님 그렇다면 오늘 이제 뭐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 부심 결과도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 했을 때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뭐 법정까지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니요, 뭐, 이게, 이 수사를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유용해 선생님 지금, 질문처럼 거기 제가 이렇게 뭐딱 떨어지게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 현안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난 1년 동안 했던 수사 녹취록에 기반한 정진상의 진술에 기반한, 또 김만배의 진술에 기반한 또 유동규 본인 자신 또 남욱 본인 자신들의 진술에 기초한 지금 수사와 기소와 공판이 지금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판을 뒤엎는 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도 굴곡도 다 이룰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요. 굉장히 무리한 그리고 거군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다라는 것은 그 번복하는 과정과 경위가 다 법원에 현출돼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어떤 공판에서의 아주 치열한 정말 강호의 대결투와 같은 치열한 어떤 그 증거 논쟁, 증거법 측정 논쟁과 법리 논쟁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경마식의 어떤 중계를 하는 듯한 그런 것에 너무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뭐 당을 지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나기가 내린다고 그래서 뭐 비가 안 그칠 일은 없고요. 곧 그치게 되고 그랬다면 차분하게 공판에서 진실을 밝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또 이제 우리 국민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냐 뭐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세요, 의원님도요? 그렇게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되지요. 그건 어떻게 이 탄압저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물론이고 전임 정부 심지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은 더 넘어서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 처리들 또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민주당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홍영길.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요. 네. 반면에 그 지금 여당 네.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들은 면죄부를 지금 꽤 많이 주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네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들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흐름과 몇몇 의원들도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뜻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 수사 자체를 저희들은 부당한 수사, 정치 탄압적 수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어떤 경우에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대응해 네. 나가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만 겨냥한 정치 검찰들의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네. 계시도 그렇고 지금 뭐 도와 또그 소수에서 시작되는 뭐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네. 관련된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네. 지금 또 기존에 시작했던 어떤 수사들과 다 합쳐보면 이 사이즈가 뭐 이만저만한 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괴멸적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냥 맞아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하나만 좀 그렇게 더. 되지 않지요. 네? 그렇게 되지 않지요. 네. 상상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검찰 집단이 말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공룡처럼 컸는지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그 감사원법 개정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대표 어떤 발의였습니다. 겁니까? 네. 당론 발의, 이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됐는데요. 네. 그래도 감사원이 그동안 뭐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 뭐 4대 강사 사업이라든지 그런 감사들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묵직한 소위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의 독립성의 요구에 그래도 일정 부분 부응하는 그러한 어떤 묵직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 바뀌고 나서 검찰이 이중대 역할을 하다시피 하는 네. 그러한 뭐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완전히 무력화되고 감사원장의 외피를 두른 유병호 사무총장의 예. 사실상 전횡과 같은 그러한 문재인 정부 모든 사업을 다 들여다보는 소위 특장사항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그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코스 감사원에서 있죠. 감사하고, 맞습니다. 고발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발부하고, 기소하고. 아주 전형적인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검찰이 그것도 굉장히 그 환영한다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왜요? 서해 사건에 대한 반응 한번 보십시오. 네. 서해 사건은 막 감사원이 수사 자료 딱 이첩을 해버리니까 대검에서 그 검찰 쪽에서 나온 반응은 우리는 이미 그전에 다 수사해서 우리가 파악한 대로 하는 거지 뭐 감사원 자료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보면 감사원은 일종의 바람개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일종의 그저뭐 홍보 역할, 뭐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역할, 바람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람잡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죠? 대통령실의 국정 기획수석인가요? 전화 통화한 사실도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유병호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예. 그건 굉장히 대통령실하고 그 2인자인데 그분이 이관우 수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긴밀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보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그런 흔적들이 엿보이죠. 그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법사위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날 대답했던 여러 말들 다 종합을 해보면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이런 그런저런 의심의 단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잡이는 했는데요. 서해 공무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문제라든가 동해하는 그니까 그 16명을 살해하고 왔다가 다시 북송한 이 사건. 이런 뭐 사이즈는 큰데 뭐실 내용은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장관님 사이즈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보시기에는요. 예. 사건이고요. 사이즈 자체도 크게 부풀린 거군요. 그런 건데 그걸 워낙 언론에 증폭을 시키니까 네. 마치 천지개벽처럼 이렇게 될 네. 만한 그러한 사건처럼 이렇게 부풀었죠. 그러다가 지금 네. 또 변침을 해가지고 지금 대장동 수사로 확 지금 이목을 또 쏠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락피락하는 거죠. 수사로 국정을 나라의 여론을 지금 주락펴락하는 건데 네. 서해 사건은 어쨌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 해경청장이 다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죠. 한풀 꺾인 거지요. 동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16명을 역기적으로 살해한 사람들을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소위 남북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할 거냐라는 것으로 볼때 국민 여론이 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만만치 않은 알겠습니다. 사건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장동으로 급변천임이 지금 된 거죠. 그 어젠가요? 그 가석방 문제, 가석방 부분에 있어서 그두 사람은 나왔죠. 저기 누굽니까? 예, 원유철, 서 아니, 저 가석방 심사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네. 어제요. 예. 네,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대요. 못 들으셨습니까? 뭐, 네, 자초 지정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자, 근데 가석방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바쁘실 텐데 예. 예. 이렇게 대장동 수사라든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수사들이 아주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김건희 수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013년에 당선돼서 2014년부터 집권이 시작돼서 2014년 15년에 거의 뭐 신성시한 그런 정치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다가 2014년 말 2014년에 이제 문건 십상시 문건이 터지고 제 기억으로 14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시작이 되고 2015년부터 사건이 사건 뭐좀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건이 사건을 덮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무능과 실책 실정 또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헌법 침해적인 탄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와 이슈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이슈 몰이 놓고 보면 양적으로 수량적으로는 제일 많아요. 대장동 이슈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언급되는 거는 그러나 국민의 관심사는 이거 지난 대선에서 두 대통령 후보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을 놓고서 첨예한 법조 전쟁을 치렀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법조 대선이고 검찰 대선이었다. 그러나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패배했어. 그렇지만 그 차이는 0.73%에 불과하다. 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코베라 예, 컨테스라든가. 그 말씀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한 측은 0.73% 이겼는데 자기들의 영역에서 제일 지금 핫한 이슈, 제일 큰 약점이 김건희 여사의 그뭐 코바나 도이치 이 사건들 또 허위 경력 사건들 또 장모의 뭐 키운승. 공공지구 뭐 엊그저께 또 무혐의 한게 사실상 경찰이 글쎄 무혐의 말이에요.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자기들 거는 완전히 쌍거리 깡거리 다 봐주고 반대쪽만 완전히 탄압적인 그러한 강압 수사 지금 강압 수사가 아니고 조작성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또 터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론에 대한 지금 MBC 등등에 대한 탄압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요. 이슈가 이슈를 사실상 덮고 하는 그런 모순의 반복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지금 주요 쟁점이 돼 있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멀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곧 형식상의 공소시효가 12월 달에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특검을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간에 뭐 촛불 집회에서도 9월을 보면은 40만이 모였을 때가 지난주 토요일 날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요구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이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아주 계속적인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